어릴 적제 나이가 10살일 때 제 취미는 비즈 악세사리 만들기였어요. 그런데 친척이 우리 집에 올 때 사촌동생이 자꾸 제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악세사리를 훔쳐갔어요. 처음엔 그냥 선물 줬다고 생각하자 하면서 넘겼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친구 생일 선물로 주려고 만들어 놓은 팔찌를 사촌동생 손에 닿는데 두면 또 가져가 버릴 게 뻔해서 의자를 밟고 올라서야 겨우 닿는 서랍장에 올려두었어요. 이쯤 하면 안 가져가겠지? 안심하고 방에서 나와 과일을 먹고 있는데 제 방에서 쿵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놀라서 달려갔더니 의자가 엎어져 있고 놀란 사촌동생이 빽 우는데 그 소리에 달려온 작은아빠랑 외숙모가 꿀밤을 지어박으며 으이그 그거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동생을 다치게 해 라고 하며 제가 올려놓은 생일 선물용 비즈를 사촌에게 전해주는데 그 모습을 본 친척 어른들은 어이없어 하시더니 뭘 그렇게 당연하게 뺏어가는 거야 너네. 그리고 친구 선물이니까 뺏기 싫었다는데 그게 그렇게 애를 때릴 일이야? 전에는 그냥 이쁜 거 갖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몇 번 눈 감아줬더니 어디서 도둑질을 당당히 하고 또 그걸 너넨 감싸주고 있어? 그 말과 함께 뺏긴 제 팔찌는 다시 제 손에 들어왔고 작은아빠와 외숙모는 친척 어른들께 두들겨 맞듯이 짐과 함께 쫓겨났어요. 그게 분했는지 작은아빠네가 맞았다고 경찰을 불렀는데 증거라고는 쫓겨났다는 자신들 말뿐이었고 저희는 잔머리로 대학 갈 수 있으면 서울대 수석감이라 불리는 사촌언니가 나서서 그동안 사촌동생이 제가 만든 걸 훔쳐가는 거나 숙모와 작은아빠가 절 쥐어박던 거 그리고 하도 쥐어박혀서 빨개진 제 정수리를 찍어놔서 작은아빠네는 역으로 저희 부모님께 고소당했고 그동안 사촌동생이 제 것을 수차례 훔쳐간 것 작은아빠네가 때린 것에 대한 합의금 50만원과 경찰서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살던 작은아빠네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제대로 찍혀서 집에서 쫓겨나 한동안 다른 친척집을 전전하며 개고생 작살하게 했는데 염치 불구하고 저희 집에도 찾아왔다가 소금으로 기깔나게 얻어맞으며 쫓겨났답니다. 저랑 엄마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덤벙거리는 부분이랄까? 뭔가 지갑이라던가 휴대폰 같은 물건을 자주 깜빡하며 돌아다녀요. 그런데 엄마는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매번 물건을 잘 챙기라고 하시는 편이세요. 심지어 본인이 못 챙겼는데 챙기라고 안 해줬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갔었는데 어느 날 딸, 휴대폰 챙겼어? 어. 지갑은? 아, 챙겼어. 가. 빠뜨린 거 없지? 챙겼다니까. 마트를 같이 가는 일이 생겼는데 아침부터 엄마가 저에게 계속 묻더라고요. 또 놓고 왔다고 후사리 먹을까봐 몇 번을 확인하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 엄마의 아는 지인인 것 같은 분이 굉장히 친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엄마는 그 지인한테 오랜만이라면서 본인이 밥 한 끼 쏘겠다면서 반가워한 걸 보면 미리 연락했었나봐요. 그런데 계산할 때쯤 되니까 엄마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뒤에 지인은 엄마를 바라보며 뭔가 불편한가? 걱정스레 쳐다보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저에게 조용히 오라고 하시더니 지갑을 놓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제 돈을 엄마에게 주면서 계산하게끔 하고 지인이랑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지인에게 근사한 밥을 대접하고 싶은데 지갑이 없으셔서 그런지 어쩌지 하는 표정으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신호 올렸을 때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내 돈으로 그냥 계산하고 나중에 주셔. 그리고 앞으로 엄마도 물건 좀 잘 챙겨. 내가 엄마 창피 안 당하게 도와준 거다. 카톡을 보고서 엄마는 약간 글썽이는 모습으로 저를 보는데 그날 이후로 전세 역전이 되었달까? 저한테 뭐 잘 챙기라고 막 말하지도 못하고 가끔씩 혹시 잊지 않았냐면서 물어보고 다시 본인도 재차 확인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학원은 공부를 못하면 학생들을 구타했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명, 수학선생이라는 자가 그랬는데 겉으로는 또 얼마나 싹싹한지 당하는 애들은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서 소가리를 심하게 했어요. 저도 맞은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저희 언니가 조용히 방에서 울고 있고 아무랑도 이야기 안 하고 싶어 할 때 그 밝던 언니가 왜 그러지 싶을 정도로 이상해서 부모님께 이야기 드렸더니 나중에서야 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부모님은 직접 학원에 찾아가서 폭력을 왜 하냐고 진짜 우리한테 당신도 혼나고 싶냐고 엄포를 놓았어요. 초반에 죄송하다고 하더니 또다시 폭력까지는 아니어도 갑질을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이런 식으로 말과 신체적 폭행을 당했구나 싶었고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 싫어서 갑질하는 선생의 목소리를 녹음해놓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고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끼어들어서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저에게도 손을 올렸다가 이내 스스로 인지했는지 손을 내리는데 제가 완전 논란식으로 비명을 질러서인지 다른 선생님이 잠시 비명소리에 놀라서 와봤다고 하고 그때도 역겹게도 착한 척 아무 일도 아닌 척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있던 일과 실제로 언니가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은 것 같고 반성도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부모님께 일러드리자 정말 엄청 열받은 부모님 당장 학원 가서 녹음 틀면서 이런 선생 있는 곳에는 우리 애들 믿고 보낼 수 없다며 학원 취소시키고 오셨다고 해요.
나중에 그 학교 다니던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 재폭로에 이어 당한 애들이 용기 내서 항의해서 그 선생님은 잘리고 다른 타 학원에도 이름이 알려져서 이쪽 계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예전보다 엄격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를 생활화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여전히 개념을 말아잡수신 분들이 여전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나만 아니면 돼 가 아니라 본인부터 잘했으면 코로나는 진짜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하철을 타는데 이젠 제법 사람들이 함께 타는 것 같았어요. 좀 더 마스크를 단단히 올리고 빈자리에 앉았는데 뭔가 싶어서 옆에를 봤는데 아니 세상에 마스크가 답답해서 벗은 건지 아닌지 몰라도 대충 후드로 얼굴 가리고 골아떨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냐 싶기도 하고 진짜 이런 사람이 제 옆이라니 울컥하는 게 올라오는 걸 릴렉스하고는 팔을 건드려서 깨우고 나서 저기 마스크 없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써주세요 하며 예비용으로 챙겨놨던 마스크를 손에 살포시 드렸는데 에 하더니 졸렸는지 그대로 다시 딥슬립. 잘 거면 마스크 하고 자던가. 계속 신경 쓰기 싫어서 우선 핸드폰을 봤는데 여전히 콧바람인지 뭔지 제 쪽으로 바람이 넘어와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진짜 마스크도 안 쓰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저기요 아무리 불러도 딥슬립 중이셔서 진짜 순간 욱한 거 플러스로 해서 건네줬던 마스크를 잡고는 얼굴 잡아서 마스크를 귀에 걸어서 씌워버렸어요. 처음에 놀라서 일어나 저를 보는데 싱긋 웃으며 그렇게 진작 쓰시지 이제 일어나셨으면 제대로 착용하고 주무세요 라며 웃어드리자 얘 뭐야 하는 눈으로 쳐다보다가 할 말이 있는 듯 하지만 본인이 따져봤자 불리하다는 걸 인지했는지 이내 조용히 마스크를 편히 고쳐서 쓰고는 잠들더라고요. 살짝 제 행동이 너무했나 싶어서 사람들 눈치 보였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엄지를 치켜 올려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신경 쓰였나봐요. 아무튼 모두 진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조심 또 조심 주의 또 주의했으면 좋겠네요. 회사 퇴근하고 집에서 게임 중이었는데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밑에 집 아재인 줄 알고 또 무슨 근심이 있어서 담배를 저리 많이 피나 생각했는데 5분, 10분 텀으로 계속 냄새가 나니까 아이씨 이거 좀 적당히 피지 생각하면서 창문 밖에 내다보니까 교복 입은 7, 8명쯤 되는 급식들이 있더라고요. 내려가 보니 남자애는 2명 정도. 야야 근데 뭐야 몇 살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담배 피래. 처음엔 웃으면서 쪼개다가 아재형 우리 여기서 좀만 있다 할 거예요 신경 끄세요. 남자 새끼가 거만한 표정으로 저리 시부리니까 뚜껑이 열렸어요. 다가가서 뺨을 후려치면서 넌 니네가 담배를 펴대니까 냄새가 나졌니 담배 끄고 얼른 꺼져. 뺨이랑 뒷덜미 뒤통수 골고루 내리 후려치고 있었는데 사이렌 소리 들리더니 뒤에 경찰이 오고 있더라고요. 순찰 도는 경찰차가 하필 그때 지나가다가 봤던 거예요. 파출소 가서 진술하고 피해자 부모님들 나오니까 거의 뭐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때문에 파출소 안이 난장판, 개판이 됐죠. 다행히 맞은 애들이 외상은 없었고 걔네도 부모님들한테 담배 걸려서 저는 경찰한테 주의만 받고 끝났어요. 만약 무개념인 부모들 잘못 걸렸으면 합의 보고 뭐하고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연신 저한테 죄송하다 하고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